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하루 정말 더웠습니다.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날씨는 폭염이 시작됐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국내 하루 최대 확진자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가 1.3%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수혜주들의 반등이 돋보였습니다. 크루즈 관련주와 항공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코카콜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빨간불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코인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런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파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종목들 어떤 종목에 투자할 만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기업이죠. 역사적인 저평가 아닌가라는 주제로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포트 시간에서는 시총 3위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코인런입니다. 전일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영국에서도 비트코인 강한 규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3만 2천 달러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국들 특히나 뭐 미국이랄지 중국이랄지 아니면 영국까지도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비트코인을 같은 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발행 금액, 발행 숫자가 제한이 되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사실상 희소성의 논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1달러당 스테이블코인 1개 이거를 이제 그 픽스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그 변동성을 제한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그동안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가 가져왔었던 어떤 그 화폐의 안정성을 그 강화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의 코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제까지도 미국에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암호화폐의 어떤 그 모습을 그다지 크게 상승 쪽으로 돌려놓기에는 힘든 오히려 암호화폐 내지는 가상화폐의 어떤 그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내지는 억눌림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환율 시장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 서로 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그 규제 강화가 과연 우리 시장으로, 우리 증권 시장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시장 내 이렇다 할 큰 모멘텀이 없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어떠한 시장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과연 암호화폐 규제 강화 왜 나타나고 있을까? 그 모습은 일단 중국부터 시작이 됐죠. 채굴 금지, 3년 전에 채굴 금지에 이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거래까지도 금지시키는 그런 상황. 영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영업 중단을 명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어떤 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를 상당 부분 한켠에서는 작년 내지는 한켠에서는 어떤 그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또 한켠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크게 지금 이러한 규제들의 어떤 그 방향성을 놓고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를 보호한다. 거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기초자산이 없습니다. 기초자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품, 버블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투자자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지금 현재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그 약 한 1.5조 달러, 1.4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7조 달러, 미국의 1년 GDP가 약 18조 달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는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규모의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만에 하나 이런 시장 자체가 거품이라는 어떤 그 베일에 휩싸여서 그 무너지게 된다라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규제 당국, 정책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수를 확보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를 근절을 하고 세수를 확보해서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기 부양책을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주요국들의 정부들이 돈을 상당 부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세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적자 재정을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의 규제 강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불법 악용에 대한 우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 세탁이랄지 자금의 은닉이랄지 이런 부분을 수면 위로 떠올리기 위한 각종 규제 강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가, 주요국들, 정책 당국들, 화폐에 대한 통제력.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통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요 페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영국 역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담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 화폐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한다. 화폐 통제력은 국가에 귀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놓고 각국의 주요국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는 주요 국가들이 규제 강화에 나서다 보니까 비트코인, 대표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죠. 3개월 이전 대비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 3만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지난번 약 한 3만 2천 달러 선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3만 달러마저도 붕괴되어지는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안정화를 찾기에는 상당 부분 역부족인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 그쪽에 쏠려 있었던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가졌던 돈들이 결국은 우리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채권시장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놓고 증권시장에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풍선 효과가 아니라 같은 암호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 내지는 풍선 효과를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아무리 철통 보안이다 하더라도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생기게 된다라면 그와 맞물리게 되면서 IT에 대한 보안 강화 그리고 그러면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도 동반되어져서 상승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암호화폐와 고성장 기술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성장 스토리와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점, 성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가시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고성장 기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아니면 4차 산업혁명주들 실적에 대한 확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 엮어지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른 점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가시성을 분명하게 확인해보자.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가시성이 확인이 안 된다라면 확보가 안 되어진다라면 고성장 기술주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러한 시사점 꼭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T에 대한 보안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차 확산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IT 보안에 대한 위협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해킹 도발 그리고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 세 번째는 코로나 이슈와 연계되어진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격 부분 그리고 은행이랄지 뭐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스미싱이랄지 악성 앱에 대한 공격 그리고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국내 기업 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코인주들 그리고 그 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억눌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장으로의 어떤 그 풍선 효과 반사 이익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다른 점.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가시성 확인은 필수적이다. 바이오 제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발표 보면서 이때까지 말 그대로 성장 스토리에만 연연했었던 기대해왔었던 주가의 행보, 실적에 대한 확인이 그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안정적인 어떤 그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유효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부장이 그 한 가지 축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랄지 5G 그리고 신소재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정부 육성 분명하게 어떤 그 성장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T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암호화폐주에 대한 변동,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IT 보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 역시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시고 차근차근 시장 관심 분명히 갖고 가시면 좋은 투자 성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상화폐와 고성장 기술주들의 공통점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다 하면서 소보장과 전기차, 5G 신소재, 자율주행 섹터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육성 정책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짚어볼 텐데요.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전일에 대한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 우리 시장 전일에는 그 상승세를 이어받지 못했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지금 시장의 관심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시장 내 최대 관심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가 되겠습니다.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이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연결이 되어지고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과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경기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금리 통화 당국의 어떤 그 금리 압박까지도 이렇게 된다라면 유동성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한 가지, 유동성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사항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 쪽으로 기울게 되느냐, 우려의 가속화로 기울게 될 것이냐. 결국 이 세 가지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밤 미국 시장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0.8%에서 0.9% 사이의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어찌 보면 거시적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정점이라는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어쨌든 뚜렷한 어떤 그 증가세가 나타나질 않고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미국 오늘 저녁 발표되어질 신규 실업자 수, 실업자 증가수의 시장의 관심은 상당 부분 모아져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지수와 연동돼 물가지수와 외에 또 한 축으로 여겨지는 고용지표, 이 두 가지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사이에 시장의 관심은 기업 실적으로 매우 치우치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 거시지표의 어떤 그 모멘텀 부재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장은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기업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때까지 발표되어진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 수 중에서 약 85%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난밤 미국 시장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캐치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주자들이 여행주와 항공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랄지 윈리조트랄지 를 비롯한 전반적인 여행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항공주의 반등도 무서운 속도로 이틀 연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어찌 보면 작년에 코로나가 1차적으로 확산되어질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 이제는 코로나를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은 공포의 수준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극복의 명제로 지금 이제 시장은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투자 심리의 변화가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의 상승 방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채권금리가 반등을 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장중 1.1%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고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의 원천은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는 그런 어떤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시장 내에 나왔던 결과물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완연하게 지금은 개선되어진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시장 어젯밤 마감 같은 경우는 1.29%의 마감.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틀 연속 10년물 국채 금리의 반등. 작은 모습의 V자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국제 원유 가격의 반등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국제 원유 가격도 지난밤 3%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PEC 플러스 국가들의 어떤 그 증산에 대한 합의 소식이 일목 담당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국제 유가의 급락세가 나타난 부분의 회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제 유가의 회복에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존슨앤존슨이랄지 코카콜라랄지 버라이즌의 어떤 실적 개선세 나타났고요. 다만 IT 공룡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 구독자 수의 증가수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한 3%대의 어떤 그 급락 하락 실망세에 따른 하락 나타났다라는 부분 지난번 미국 시장 어떤 그 변화 마감 상황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시장 결국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회복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큰 몫을 했다. 에너지주의 상승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들의 상승세 이 이야기는 그만큼 선진 시장, 선진 경제의 회복이 분명히 본격화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700명, 1,800명. 사실 오늘도 상당 부분 불안한 양상이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을 것으로 이미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은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내수 회복의 지연이 나타나게 되는 사이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수출주의 상당 부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주로 같이 올라타느냐 아니면 내수주가 빠질 때 저가 매수 차원에서 내수주의 접근을 차곡차곡 내수주를 싼 가격에 모아가느냐. 그랬다가 코로나 극복 나타나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게 할 것이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올라타는 형태 아니면 내려가는 과정의 저가 매수 차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님 다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내수주는 내수주대로 저가 매수 차원에서의 접근, 수출주는 수출주대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수출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2분기 실적 본격화가 되고 있죠. 2분기 실적의 본격화 결국 성장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은행이 최근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실시를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하나금융 같은 경우 이미 시장 내에 그 중간 배당 발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경기 소재 주랄지 신재생 관련주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서
좀 안심, 지금 편안한 차원에서 접근 유효한 부분.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는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 기간 시장 내에 관심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220조의 투자 향후 5년간. 이와 관련된 업종군, 종목군들은 소부장과 전기차, 신소재,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 미국 시장 수출주냐 내수주냐, 내수주는 저가 매수, 수출주는 관심 유효. 이렇다,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경우 공격적인 어떤 그 시장 대응 충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은 주가에 선 대응을 할 것이냐의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맞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하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천스닥 종목들 리뷰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들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파트론입니다. 역사적인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주제인데 파트론이 최근에 이 박스권 행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년 넘게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인 만큼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좀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스모캡 리포트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코스닥에서 집중해 볼 섹터 세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K-의료기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는데요. K-의료기기 중에서는 치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콜마 B&H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OLED 섹터와 폴더블 폰 섹터를 살펴보면서 좀 자세히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파트론을 한번 꼽아보고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으로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안테나, 그리고 렌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소형 기기에 들어가는 진동기까지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부품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75%가량이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전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차트상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러한 스마트폰 전방 산업의 위축에 따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매출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을 전장 사업으로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도 조금 매출을 확대해보고 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량용 카메라, LED 모듈, 부품을 포함한 전장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G 관련된 섹터의 제품, 제조, 이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 쪽을 먼저 본다면 매출액은 19년도 17%, 20년도 25%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G 관련 쪽으로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통신사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퀄컴의 5G 모뎀 칩셋인 스냅드래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냅드래곤의 X55, X62, X65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파트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스마트폰 이외의 전장 부품과 그리고 5G 관련된 쪽으로 매출 다각화, 그리고 매출 다변화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5G 먹거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327억 원 정도, 전년 대비 25%, 직전 분기 대비는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직전 분기 대비 66%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184억 원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조금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바닥 수준이다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매출을 뜯어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매출이 2,300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도 8%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인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추세가 이제는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신규 모델이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출시된 부분들이 적습니다. 중저가용 모델들이 주로 출시가 된 부분들도 있어서 반사 이익이 조금은 적었으나 앞으로 저가 모델 중심의 매출들도 반영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앞으로 매출은 증가할 수 있고 영업에 대한 회복 조금 더 확고하게 좀 볼 수 있다,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로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050억 원을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7%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2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률 자체는 플러스 상승이지만 반도체 쇼티지 문제죠. 반도체 부족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폰 관련된 전방 산업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과 실적,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러한 성적표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생산 거점인 인도나 베트남 쪽에서의 코로나19 영향도 생산 차질 우려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이익은 나고 있지만 예년의 호황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래도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라고 정리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살펴보았다면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660억 원으로 올해 총 660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전년 대비 57%가 될 전망이 시장의 예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된다면 5%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극심한 기저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품 다각화, 사업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성장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천스닥 시대 그리고 코스닥 스몰캡 중에서 저평가 기업으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매출은 3분기, 4분기 아직까지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저효과에 따라서 부품산업은 2분기가 저점이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일부 유력하다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트 제조사들도 부품 재고에 있어서는 이제 재고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가 발주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2분기 부품 산업은 저점이다라는 부분들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기업들을 보실 때에는 산업 동향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적은 섹터고 이후 영업이익은 업황 회복에 따라서 수년간 앞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전망들이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성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읽혀지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플래그십 모델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파트론이 재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에서도 핵심 벤더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 다변화, 매출 다각화, 전장 부품과 웨어러블 ODM, 그리고 5G 라우터나 RF 모듈 쪽으로의 사업 확대, 그리고 거기서의 매출 증가들이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이나 웨어러블 5G 관련된 신사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20년도는 1200억 원, 21년도는 2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천수닥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어떤 섹터를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스마트폰, K-의료기기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역사적 저점을 통과 중인 파트론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바닥 중에 바닥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의 바닥 라인들이 좀 잡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저가 영역인 부분까지도 차트상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앞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보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봤을 때 올해를 중심으로 내년 후년까지도 매출액 플러스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67%, 내년도 17%, 후년도 11%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64억 원, 그리고 내년도도 당기 순이익은 10% 성장, 후년도도 12% 이상 성장이 보여지는데 올해 당기 순이익 56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도 중에서 가장 좋은 당기 순이익을 찍었던 19년도 642억 원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당기 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로 돌아왔을 때 19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상향을 보였던 가격이 약 17,500원 정도입니다. 단순 산술로 해보았을 때 17,500원에 8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단기 고점인 12,5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닐까. 단순하게 숫자상으로만 계산해도 상승이 조금 더 유력한 쪽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적정 주가를 이제 여러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부진했을 때 평균 PBR을 14.7배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현 주가가 PER 기준 10.7배, 11배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 주가 대비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30%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역사적 저점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늘 천수닥 리포트 중에서도 파트론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이 이게 전부다, 나는 여기에 영혼을 담아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적금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 전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핫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고 스스로 스터디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찰해볼 만한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키움증권의 리포트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코스닥 업종을 보실 때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으로 파트론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수닥 종목들 중에서도 파트론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종목이고 또 지금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저평가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인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 모든 종목들이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14%, 서암기계공업이 15% 달성했고요. CJ E&M이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26.67%네요. 자, YJM 게임즈는 편입 7월 12일에 해서 그 주에 바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6.9%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안랩이 유일하게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약간 부진한 상태인데 태경 BK가 그래도 손실을 만회해준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이번 달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백산이 현재 -8%, 미니아딤체가 -6%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거든요. 3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56억, 총 8% 넘게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일 카카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주가 향방 좀 설정해 주시죠. 네, 지난번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네이버 실적은 잘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잘 나왔고, 뭐 다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이버의 이제 그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뭐 국내 1위 업체고요.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 멤버십이 있죠. 네이버 플러스인가? 뭐 해가지고, 그 기존의 회원들 락인 효과도 있고, 티빙을 또 무료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네이버의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뱅크와 페이에 상장 이슈가 있고, 그동안은 이제 포털 사이트로서의 어떤 그런 지위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업체로 좀 변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 관련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성을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네이버도 관련된 사업들을 뭐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던 외연 확장에서 국내 시장만 일단 어느 정도 독식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기업에게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라인이라는 이러한 그 메신저 사업 그리고 거기에 가입돼 있는 1억 명 넘는 회원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굴려갈지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확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저는 네이버보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카카오 조정을 받고 있죠.
제가 이때 고점을 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카카오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카오를 매수 못하셔서 아쉬우신 분들은 네이버를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거는 카카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 일단 오버슈팅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그런 위치였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사실 어디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N자 하락이 카카오에서는 이렇게 지금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조정이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폭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흐름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속되어서 다시 한번 뭐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주고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이 조정 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가 매수로 이렇게 물량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슈가 다음 달에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세를 이제 상장하게 되면 더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상장하게 되면 재료 소멸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반등 정도 나오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하셔서 한 차례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평단이 나으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노려서 시세 차익을 좀 내시고 다시 조정 나오게 되면 그런 저점 구간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밑에 정말 카카오 평단이 뭐 2만원, 3만원대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요?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주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다 있지만 IPO라는 이슈, 자회사들의 IPO라는 이슈가 붙어서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 상황이 언택트라는 이런 관련 주들을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뭐 한 16만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일부 비중은 뭐 나중에 장기적인 추세선이 이탈하는 시점까지는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를 두고 봤을 때 저는 조정 시 네이버를 매수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도 뭐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대 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공략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적은 좀 좋게 나왔지만 아마 주가가 그렇게 뭐 뜨겁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두 종목 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조정이 거세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어떠실까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장에도 잘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2번에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도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